정빈이 씨가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다죠? 맞습니다.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와 장녀 화호공주가 모두 정빈이 씨 소생인데요. 이른 나이에 요절한 셈이죠. 특히 화호공주의 경우에 영조가 24살이라는 이제 당시로는 비교적 늦게 얻은 첫 자식이었는데요. 이 돌도체 돌아오기 전에 죽게 되죠. 화호공주의 원래 이름이 향염인데요. 영조는 뒤에 화호공주로 추종하고 무덤의 비를 직접 써서 세우게 해요. 영조의 딸 중에 5명이 일찍 죽었는데 이 유독 향염에 대해서만은 이제 비문을 직접 써서 새겼는데요. 네네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화호공주는 1718년 영조의 어머니 숙빈채 씨가 이제 죽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죽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어머니 상중이라 임시로 이제 매장을 했다가 숙빈채 씨 장례가 끝난 뒤에야 다시 이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어머니에 이어 잃은 첫 피붙이 딸이기에 영조의 아픔이 더 절절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듬해인 1719년에 정빈이 씨와의 사이에서 다시 그 장남이 효장세자가 이제 태어나는데요. 네네. 이 아들마저도 1728년 10살의 어린 나이로 요절하고 말죠. 영조는 어제 어필 효장세조 연부를 비롯해서 여러 편의 제문과 추모글을 지어서 그 애통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는요,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잖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자식의 죽음을 연달아 봐야 했던 이 아버지 영조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갑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아들을 이제 붙잡고 자신을 알아보는지 묻는 이제 영조의 모습에서 어린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 묘지문에서 영조가 묘사한 효장세자의 모습은 어떤 왕자로서의 자질과 국왕에게 필요한 자질이 아주 충분하고 네네. 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각별한 아주 이상적인 세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영조는 또 이글 외에도 효장세자의 연보도 직접 지었는데 네네. 사실 왕이 아들의 연보를 짓는 일도 참 특이하고 10살에 죽은 자식에게 무슨 연보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영조도 그런 걸 의식했는지 효장세자는 세자로 임명돼서 종사와 국민의 안위가 달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건 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네. 나라를 대신해서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실상 내용을 보면 이 영조가 이 자식에 대한 어떤 세심한 마음과 이 다감한 정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부인 정빈이 씨의 기일과 세자의 기일이 같다고 해서 함께 영화를 누리지 못한 부인과 어린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세자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효장세자가 거처하던 수나방, 보경당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늘 따뜻한 눈으로 지켜봤던 이 아버지 영조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효장세자가 효경, 소학, 그리고 동몽성습 등을 언제 얼마나 잘 배우고 익혔는지 언급해서 또 교육에 대한 영조의 관심도 보여주는데요. 네. 영조는 효장세자에게 자신의 서책과 서화를 물려줄 정도로 아주 세자에 대한 기대가 컸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영조의 또 다른 아들인 사도세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도세자에 대해서 영조가 쓴 글도 남아 있습니까? 뭐 많지 않지만 남아 있죠. 네네. 사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 즉 이모화변의 이후에 관련된 글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글이 참 남기 어려웠죠. 네네. 그래도 사도세자에 대한 이제 다른 글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오, 내게 가장 기쁜 날 책봉. 이제 이런 말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세자 책봉 당시에 지은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이때는 뭐 아직 책봉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신료들이 이제 사도세자의 책봉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한 시인데요.
사도세자는 장남이 효장세자가 죽은 지 이제 7년이 지난 1735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네. 이듬해 정월 초하루 인정전에서 이제 할례를 받을 때 많은 조정신료들이 세자 책봉을 이제 청하게 되는데요. 네. 42살이나 되어서 겨우 다시 아들을 이제 얻은 영조가 한시라도 빨리 그 아들을 세자로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제 신하들이 헤아리게 된 거죠. 덕분에 이제 돌이 겨우 지나자마자 네네. 1736년 3월 15일에 창덕궁 양정앞에서 세자 책봉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네. 이때도 영조는 어김없이 시문을 짓게 되죠. 원자를 세자로 세운 일은 하늘의 이치가 우리 조선을 도왔기 때문이고 그렇게 온 나라가 이 일을 기뻐한다거나 세자가 된 원자의 모습이 마치 어른처럼 의젓하다 이런 표현을 보면 네. 참 당시 영조가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는지 아주 고스란히 알 수 있겠죠. 이 사도세자의 비극은 500년 역사에서도 아주 손꼽히게 극적인 사건이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워낙 많이 다뤄졌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습만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영조의 시를 접하니까 좀 낯선 느낌도 있고요.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도세자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과 이유도 있겠지만 영조 어제에서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영조는 스스로가 몹시 부지런하고 네. 아주 의지가 강하며 네. 학문에 정진했던 군주였어요. 예. 이제 그런 만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무척 엄격했는데요. 그런 영조가 쓴 수많은 글의 목적은 훈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제 신하들과 자식들은 물론 스스로에게까지 훈계하는 내용의 글을 아주 무척 많이 지었는데 사도세자에게도 1745년부터 1761년까지 11편의 글을 내렸는데 그중에는 자성편도 있어요. 근데 이 자성편은 경세문답과 함께 경연에서 교재로 활용할 정도로 영조가 경서처럼 여겼던 글인데요. 네. 이 자성편이란 제목을 보면 자신을 반성하는 글로 보이지만 여기 서문을 보면 당시 세자인 사도세자에게 네. 이제 수기치, 네. 그러니까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집필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계 내용을 일일이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도세자에게는 아주 큰 압박과 또 광증의 한 원인이 된 걸로 여겨져요. 예. 최근에 사도세자 묘지문이 발견됐는데 네네. 여기엔 영조가 자신의 훈육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조가 자신의 훈육 방식을 바꾼 건 아니에요. 네. 손자인 정조에게도 11편의 훈계서를 남기는데요. 예. 할아버지의 훈계라는 조훈에서는 성현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는 훈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영조는 훈계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